광고 나온다. 야, 뭐지? 와우. 지금 나온다. 안녕해. 벌써 20만 분께서 들어오셨어요. 와. 하트 수가 7,800개네요. 뭐요? 아, 뭐야? 7,800개요. 7,800만 개요. 7,800만 개네요. 아, 괜찮아. 아유. 예시 귀여웠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한번 형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인사 부터 드릴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인사부터 드립시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백! 우리가 누구?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후! 예, 여러분. 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은 한이 생일이죠. 한이 생일입니다.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내 생일이라니 내일이. 네, 바로 내일이죠. 9월 14일 오후 맞아요. 6시에 저희의 첫 번째 리패키지 앨범 인생이 발매됩니다. 와! 이렇게 발매 전에 오늘 밤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앨범 얘기를 또 이렇게 진솔하게 또 재밌게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예스, 너무 좋아요. 이거 뭐죠? 아, 이게 뭘까요? 승민 씨 뭔 거 같아요? 이거 이거 뭘 거 같아요? 아, 이거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들 있구나. 아, 다들 있어요. 자, 오늘의 컨셉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방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게 무엇이냐? 네. 관계자들이 이제 출입을 못 해요. 아, 그런가요? 어제 출입하셨어요? 아, 갑자기 긴장돼. 아, 괜찮아. 자,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니까 이제 스테이들 말고는 다른 관계자분들은 이제 왜 출입이 말고, 금지 아니야? 왜 출입 금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분들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관계자 출입 금지인 거고요. 저희가 사실 관계자 출입 금지 컨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B표를 찾아요. 아, 맞아요. A표도 아니고 B 표. 네. 맞아요. 이곳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네. 특별히 특별히 우리 스테이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비밀들을 오늘 여기서 그냥 음악 그냥 풀어버리니까 사실 이 비표가 음악 방송하면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비표를 한번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켜봤습니다. 아, 좋아요. 와우. 어때요? 분위기 좀 나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분위기 나나요? 야, 야. 자, 여러분 그러면 애고하기 우리의 첫 번째 비밀을 파헤칠 시간이에요. 야, 벌써? 자, 시크릿 여러분. 예. 아니, 장민이 형. 왜? 우리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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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망했죠? 아니, 그게 망한 거 아니고. 자, 내가 무슨 곡 얘기할지 알지? 아직이야. 아니? 아니, 무슨 곡 얘기할지 아냐고. 아니,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아니 모르겠다고!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모르겠다고! 왜 자꾸 물어보냐고? 아니, 왜 싸우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왜 싸우는 거지? 알았어. 야, 첫 번째. 아니, guys, please calm down, bro. 오케이, 아니, bro.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트레이키즈 첫 리패키지 앨범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특별히 신곡을 8개나 추가해서 10개요? 8개! 아니, 8개요? 금방 2개 더 만든 줄 알았네. 리패키지 앨범이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수록곡들 중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신곡들 중 아니라는 곡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먼저 아니? 진짜요? 우리 아니라는 곡 저희 언베일 트랙 그 언베일 트랙 언베일로 영상으로 미리 스테이한테 그 중요 부분들을 다 들려줬잖아요. Yeah. 바로 이 부분이죠. 랩 한번 해줘요, 장민이. 생각하는 대로 안 돼.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돼. So many,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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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저것도 아니야. 아니, 원.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옆에 있는 빨간 머리 찬이 형이 한번.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찬. 네, 이제 아니란 곡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이제 투어. 투어 때쯤이요? 아, 맞죠. 뭐 그때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이제 스트레이 키즈만의 그 힙한 모습들, 그런 스트릿 네. 날것의 모습들 한번 작업해 보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 그 언베일 트랙 영상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듯이 뭔가 맞아요. 저희가 그런 스트릿한 모습들도 같이 이렇게 영상을 같이 보니까 뭔가 되게 맞습니다. 되게 잘 어울린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니라는 곡이 주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생에 되게 별의 별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별의 별게 되게 많은데 다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다 뭔가 이거 마음에 드니? 아, 아니. 아, 이거 좋아하니? 아니. 그래서 너 좋아하는 거 뭔데? 아니. 뭐든지 다 뭔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네, 담아본 노래입니다. 아니. 아니 너 이 노래 좋니? 아니? 아니? 오! 오! 아니 어떻게 그랬지? 아니 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재미는 비하인드 없나? 우리 어차피 비하인드요? 네 그때 아 우리 이거 찍었잖아 영상 영상 찍으면서 그때 그 우리 예인이가 차를 타서 폼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잡더라고요. 아주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이엔 오빠. 우리 막내 이엔 오빠. 와, 이엔이가 제가 어버키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돼서 차도 이렇게 운전한 모습도 흉내를 낼 수 있고 어른이 다 됐네. 어른된 지 9개월 13일 된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9개월 13일 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와, 멋있습니다. 이엔이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그 연막탄. 맞네. 색깔이 되게 다양했었지. 맞아요. 그거 멋있었어. 초록색, 빨간색, 파랑색. 나 그 거미. 거미. 예전 자연장에 그 야외촬영. 자연장이었는데. 거미 친구가 있었죠. 거미가 엄청 큰 거미가 있었어. 대왕거미 있었지. 왕거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미 친구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아 제육덮밥. 제육덮밥. 맞아. 맞네. 이번에 밥 차왔잖아. 엄청 매웠다. 네, 엄청 맛있는데. 되게 매운 제육덮밥이 기억이 나. 아 야 거기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아 고양이 맞아. 맞네. 고양이 그래서 리노 형한테 바로 형 저기 고양이 있어. 근데 나 이미 봤는데. 아 제가 고양이를 무서워서 좀 피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 고양이 무서워하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알파벳은 뭘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죠. A. A로 시작. 그 다음 글자는 뭐죠? C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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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어디 간 거야? B는 없어요. B는 B 여기서 B. B니.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바로 비미라는 곡인데요. 역시나 언베 트랙을 통해서 스테이께 먼저 영상을 통해서 곡 일부분이랑 영상을 많이 공개해드렸는데 자 이 곡은 우리 창빈 형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비미라는 노래는 그동안 이제 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잡생각들, 그런 고민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로 거듭나겠다는 미미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약간 그 랩과 그 약간 그 강력한 보컬의 약간 시너지 효과가 그죠? 약간 잘 묻어있는 곡인 것 같아요. 비니 하니까 비미 생각나는 와 아니 추운 날씨엔 역시 비미 맞아 추운 날씨에 이 노래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저희가 그동안 약간 찍어보지 않았던 형식으로 맞아! 야 이번에 와우! 야 이번에 야 영상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맞아 이번에 멋있더라고 아예 눈던데? 예님 눈물 연기 아주 좋았어 멋있기도 하지만 진진이랑 니노 형 오토바이 옆에서 막 멋지게 딱 서 있는 거랑 그리고 창빈이 형은 뭐였지? 저요? 창빈이 형 농구 보여 맞네 형 농구하고 농구하고 너무 화나가지고 농구 찍을 때 맞아 찬이 형은 뭐였죠? 나도 그 음악 듣다가 던졌어 던졌어 둘 다 성격이 좀 안 좋아서 하나씩 막 그 롤 있나 봐 맞아 하는 역할 난 리노 형이랑 거의 싸웠지 뭐 근데 둘이 되게 멋있었어 진짜 멋있더라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돌려서 멋있어 완전 멋있었어 아 그리고 누가 하면 누워있었잖아 리노 형 차 앞에서 누워있던데 안돼
나는 몸을 던졌지 뭐. 와. 저희 농구공을 던지고 형은. 와 근데 진짜. 근데 진짜 그, 약간 영화 보는. 맞아. 영화 트레일러. 너무 리얼했어. 맞아. 재밌었어. 되게 진지했어. 나 비미가 그래서 뭔가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나 비미 진짜 좋아. 쎄도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이도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 아 나 진짜. 맞아. 한이 잘 뛰던데. 아 그러니까 내가 뛰는 걸 되게 원래 뛰는 걸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뛰는 걸 찍었었는데. 아, 맞네. 근데 그게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조금 그래가지고 아, 귀여웠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멋있었어. 약간 되게 멋있게 뛰었던데. 아 그 왜 멋있었어. 그래 너 그 태웠잖아. 불 불고. 맞아 그거 그 뭐냐. 아뜨 아뜨. 아뜨 아뜨 그거. 그 대본 태운 거. 맞아 맞아. 오랜만에 대본 입었는데. 맞네. 3개월 전쯤이죠. 이지 또 그때 영상 찍었을 때랑 그때가 이제 하봉이 멤버들이 되게 분위기가 또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어 진짜요? 아 근데 나 그것도 있는데 나 그 바보라도 알아 뮤직비디오 있잖아. 그거보다 그걸 다시 봤거든? 근데 약간 다 풋풋하더라고. 몇 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얼굴 그 비미 영상을 보면 다들 뭔가 다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른이 됐나요? 어른이 성숙해진. 교복도 다 성숙해진 것 같아. 교복도 다 찢어지고 막 다 불어 해치고 난리가 났더라고. 아 그래도 또 저희가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교복이 잘 어울리죠. 아이비컬 왜일까요? 아이비컬 모델. 왜냐면 길어 보이죠. 아이비컬. 아이가 길어 보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스트레이키즈는 아이비컬과 함께합니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죠. 아리서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이 비미에서 그 부분이 좋거든요. 훅 부분 처음 들어가는 훅 부분. 아, I got a Beam.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I got a Beam. 들어갈 때. 얘기했어 뭐. 그랬잖아요? 저는 이현이가 제일 좋아요. 아 정말? 네. 나도 형이 제일 좋다. 그래 고맙다. 저희 또 다음 곡이 하나 있죠. 다음 곡은 그 누가 만들었더라? 뭘 친노? 그 어떤 노? Rabbit and Turtle. 아. 그걸 할 거야? No. 아 죄송합니다. 너가 열번 제가 일부러 넘겼는데 난 얘가 래빗 앤 피그 하는 줄 알았어. 나 래빗 앤 피그 해갖고 대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래빗 앤 터틀 먼저 할까요? 아닙니다. 그 곡 제목 그 잘 어울리는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창빈이 곡 제목이랑 잘 어울려. 네 제가요. 아 제가 미친 놈이랑 잘 어울리나요? 우리 미친 놈. 네 여러분 다음으로 설명드릴 곡은 미친 놈이라는 노래입니다. 와. 저희 입에서 이런 미친놈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시죠? 네. 저도 되게 신기합니다. 그 미친놈이라는 그 제목만 들었을 때는 되게 강렬한 곡인 줄 네,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이키즈다운 되게 강렬하고 센 노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스트레이키즈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랑 노래를 도전할 거예요. 예.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되게 서정적이고 되게 감성적인 노래이고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후회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가사가 진짜 잔인해요. 잔인한가요? 좀 나쁜 남자죠? 너무 잔인하던데요? 너무 나쁜 남자. 가이드 데모를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녹음하자마자 바로 들려줬었는데 가사를 보는데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쓰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보면서 와 진짜 감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 본인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미친놈. 굉장히 그 자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다 창민이 혼자. 아니 벌스 2는 찬이 형이. 아니야. 벌스 2는 아니야. 아직 이게 어떤 노래인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스테이가 아주 궁금해서. 아니야, 진짜 궁금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아까 창민이 형 말에 이어서 붙이자면 정말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벌스 2 부분. 맞아. 벌써 찬영 있었어? 아니야. 아, 진짜? 아, 저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아니야.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이제 당황하는 이제 리액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테이도 정말 아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기대해. 되게 기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저희가 또 찍었잖아요. 트램펄린 네. 뛰는 거 아,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트램펄린 뛰는 거 재밌었어요. 왜 이제 스테이가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을 거야. 이게 트램펄린 뛰는다 말들 다 꼽고 이러니까 진짜 아니 제목처럼 아, 그렇게 보였을 거야. 아니 중년에 뭐 하는 거야? 야 갑자기 막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타이틀 딴 거. 이거 보고 상상이가 내가 상상이 그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었어. 그랬을 거야. 맞아. 아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해요. 아 근데 나는 그 리뉴 형 처음에 딱 얼빡 잡히잖아. 네. 그래, 아, 굉장히 멋있어. 아 그 아, 유령들 귀여운 약간 유령들. 그 알지 그 매실 광고 느낌 와. 어. 널 깨물어 버릴 거야. 깨물어 주고 싶어. 널 깨물어 주고 싶어. 형 나중에 봐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감성. 아 뭔지 알겠어. 저희만의 그 약간 그 아픈 그런 가사들을 이제 여덟 명이 공감하면서 노래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 되게 처음이어서. 네. 녹음할 때도 되게 색다르게 재밌었고.
같고 네, 영상 찍을 때도 저희가 처음 해본 것들이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이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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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또 그 분위기랑 그 곡이랑 그 용복이 목소리가 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드래그 보면서 아직 그걸 공개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그냥 그 처음 그 약간 들을 때부터 여러분들 정말 빠져 드실 겁니다. 용복이 형 이번 목소리가 네 정말 되게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정도 되게 잘 실려. 노래 되게 좋아요. 또 심지어 되게 뭔가 또 찍으면서 되게 약간 곡 들으면서 또 약간 보면 되게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되나? 멜로디 자체가 되게 감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감미로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승민 씨가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곡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바로 네, 토끼와 거북이라는 곡이에요. Rabbit and Turtle. 제목이 사람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이 곡은 근데 스테이가 익숙할 거예요, 되게. 어? 네,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처음 공개한 거야? 빨리빨리 헤이! 빨리빨리 탈출하고 헤이! 체지도 넣고 누구가 겸보대야 무작정이고 지금 때 같이 약혼을 하려면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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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가기 싫어 그냥 놀래 헤이! 놀래 놀래 빨리 가기 싫어 그냥 놀래 오? 부자가 될래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고생 앨범의 인트로 곡 고생인데 이게 그때 저희가 그 진짜 반의 반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풀곡으로 다시 녹음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되게 그게 아니, 저희가 아껴놨죠. 네, 아껴놨어요. 레전드 부분이 있죠. 네, 레전드 부분이 있죠. 와 이게 K-POP? 이게 아이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초반에 이거 들어간다고 했을 때 파격적이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진짜 데모 듣고 한 30초 동안 이렇게 멍하게 이러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음악? 아 음악은 맞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새로운 거지 새로워서 새로워서 사이즈가 약간 개성 있다? 개성 있어요. 듣는데 진짜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 음악 중에서 되게 재밌고 싶다 그러면은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하실 때 그럴 때 그리고 진짜 아무 생각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틀어놓고 피식 그냥 그냥 목 때리고 맞아. 있을 때 네. 그냥 저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거든요. 아 제일 좋아 마지막 거기다 거기까지야 하지만 알아 알지 아 이걸 얘기할 수 없고 아니 또 이 노래 아 맞아요 그 부분 우리 그때 녹음 이게 그 데모 녹음 했을 때 비하인드가 그게 그때 이제 녹음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새로 녹음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싶어서 그거 그 부분만 특별히 살렸어요. 잠깐 녹음할래 여기 아니요 저는 그때 그 감정 그대로를 맞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진짜 그걸로 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맞아요 살려놨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생 그 정규 앨범의 이제 첫 곡이 어떻게 보면 예고편.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고편 느낌이고 이제 완성된 곡이.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네. 야, 그럼 근데 뭐 이 노래 리노 형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되게 잘 잘했어. 이게 녹음 진짜 잘했어. 네, 리노 형 감성이 녹음 진짜 잘했어. 맞아. 그 약간 뭔가 빠져들잖아요. 이렇게 약간 4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 그것도 있고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바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슬슬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네. 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저희 댓글 좀 읽어볼까요? 아, 좋아요. 예. Let me drink. 아, drink. 네, 저희 벌써 1억 5천. 오, 와우. 뭐야? 하트가. 와우. 근데 여기 되게 평상시에 저희가 연습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되게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지금 카메라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약간 아지트 느낌이네. 임팩트 있어요, 지금. Yeah, so we have a lot of people watching from all over the world as well. Yeah. So I just wanted to do like a quick little explanation. And yeah, so we are here to tell you guys that tomorrow we are coming out with our first repackaged album. And it's going to be so much fun. We have 8 new songs as well. 8. And 3 songs are, the unit songs that all the fans have been waiting for. You guys and, know And today we are in like a staff only... Like a VIP, it's like a VIP kind of vibe. Uh huh.
So that's what we're going for today. And we hope you guys have a fantastic day. As us. As we are. I'm being mixed with words. Yeah. So please look forward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show you and some spoilers. So Really? Who knows? So, yeah. So you guys will get the first look on this.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도 그 저희도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게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아, 아. 하지만 사실. 누군지는 아직 맞아요. 저희는 잘 몰라요. 네, 누군지는 모르고 맞아요. 듣긴 맞아요. 들었는데 누군지는 맞아요. 아직 저도 누군지 몰라서 누구죠? 저희도 사실 언제 훅훅 들어올지는 저희도 사실 약간 긴장하고 있어서 네. 오늘은 과연 누구가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 소개를 못한 곡이 있죠. 맞아요. 지금 네 곡이 남아있는데 저희 콘서트 유닛 곡부터 한번 맞아요. 읽고 지나가 볼게요. 네, 마침 저희가 또 소파 위에 네. 앉아있다 보니까 네, 자리 내어드릴게요. 아, 예. 바로 갈까요? 네. 아, 바로 갈까요? 바로 가주세요. 자, 비니비니. 아, 여기 그 비니가 생각나. 여기 그 리모컨 있고요. 아, 리모컨 있어요? 아, 리모컨 있구나. 혹시 고데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 고데기. 아, 고데기 헤어드라이기. 연기해 주세요. 헤어드라이기였어요. 다행이. 아, 그럼 드라이기 해 드릴게요. 어, 뭐였지? 어, 뭐였지? 매매막 뒤에 있고. 맨 처음. 자, 그러면 준비됐죠? 네. 네. 가 봅시다. 자, 뮤직 큐. 음악이 그냥 저희가 부르면 살까? 그럼 저희가 부르죠. 좋아요. 부르면 살까? 등등등등등. 아니 이건 신맨인데? 우리 스테이가 엄청 기다렸던 맞아요. 유닛곡들이죠. Yeah. 유닛곡들 중 우리 스리아차 유닛곡 위고였습니다. 위고. 위고. 어떤 곡이죠? 위고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고 어딜 가도 잘할 거고 이제 즐길 준비가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의 되게 스웩이 넘치는 그런 맞아요. 힙합 곡입니다. 스웩! 확실히 훅 이제 딱 들어갈 때 처음부터 들어가거든요. 그걸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리듬이 이렇게 타지게 맞아요.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절로 약간 맞아요. 몸이 반응하는 그런 신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갑자기 리듬이 거죠. 네, 그게 힙합의 힘입니다. 힙합! 아, 힙합! 예, 힙합! 골반 여러분 힙합 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힙합 하세요. 아니 이제 위고 무대 하면서도 우리 콘서트에서 이제 무대를 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 팬분들도 같이 불러주고 맞아요. 그 쾌감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노래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클립들만 보고서 이제 따라 해주시는 이제 팬분들이 갈수록 이제 공연할 때마다 생겨나가지고 저희도 하면서 정말 더 힘이 나고 뿌듯하고.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딱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 막 뭐 이렇게 작업할 때? 네, 그 뭐 작업도 좋고 콘서트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앞을 봤는데 딱 스테이랑 아무래도 그 저는 그 언제야 이제 콘서트 때 그 다른 노래에서 이제 잘 편곡이 돼서 되게 신기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스테이의 전 그게 약간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그때 이제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딱 시작할 때 비트가 시작되면서 스테이도 같이 이렇게 타는 거 이제 그건 약간 기억이 남습니다. 또 그 저희 댄서 형들이랑 이렇게 멋있게 그 무대를 꾸며주셔가지고 연습할 때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진짜 무대에서 하면 어떨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됐던 스리아차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뭔가 무대에서 약간 물론 멋있게도 하고 하지만 근데 스리아차 위고 무대하면서 진짜 코미디가 있었어. 코미디한 분위기도 있었고 맞아. 그래서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리모컨으로 우리도 무대하면서 약간 재밌게 그러니까 늘 그 장소마다
뭔가 항상 그 다른 게 있었어. 약간 뭐 하나. 내가 창빈이랑 뭐 가지고 놀, 같이 놀던가 아니면 네. 장난치던가 아니면 뭐 둘이 그냥 뭐 이렇게 자고 있던가 약간 이런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했었어요. 어, 또 비하인드 하나. 어, 이 위고라는 노래 사실 저희가 이제 더블낫 작업했을 때 더블낫 데모를 끝난 바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 뭐 곡 하나 더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한 곡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있고 아 그리고 저 그것도 챙겨봤어요. 우리 스테이께서 이제 위고 챌린지라는 이런 위고 챌린지가 있어요. 위고 챌린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평범한 옷을 입어서 아무 안 꾸민 상태에서 어 이제 어 I'm around for another Wego 이때 이제 리모컨을 네, 딱 어 그 리모컨으로 이제 그 카메라 렌즈를 뭐 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으면 이제 편집으로 이제 완전 꾸며진 옷을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챌린지 우리 스테이크에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미치당. 우리 한이는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아, 이 노래가요. 와 진짜 미국에서 이제 더블럿이 끝나고 이제 어. 잠시 만들었던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때 그때 그 엄청 많이 썼잖아. 맞아요. 그 뭐였지? 아 그 쿠키 쿠키 맞아 쿠키 쿠키도 있고 브라우니도 그, 있었어. 제가 그 쿠키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단 거를 초콜릿 같은 거를 그래서 그때 당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이제 더블로 노래를 한창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이제 곡 하나 더 작업한다고 했을 때 아 너무 힘들다 했었는데 그 초콜릿 쿠키를 먹고 나서 가사를 30분 만에 다 썼어요. 아, 진짜. 확실히 근데 그 음악 작업할 때나 가사 쓸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충전. 아 진짜? 당충전. 특히나 한이는 약간 중요해. 되게 먹을 거 먹으면서 하는 걸 많이 봤었어. 맞아요. 맞아. 난 진짜 먹을 거 없으면 못해. 맞아. 당충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이 맞아. 진짜 필요해요 저는. 작업할 때 어, 젤리나 뭐 초콜릿이나 음료수나 뭐 맞아요. 다 필요한 것 같아. 무조건 초콜릿이다. 저는 미국 노 뭐야 노래도 굉장히 좋고 랩도 굉장히 좋지만 퍼포먼스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 훅 안무가 굉장히 저는 뭔가 아, 중독성 있어요. 어 이게 굉장히 중독성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나의 위가. 골반을 휘두를 수 있는 위가 그러니까 골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 진짜 확실히 이렇게 와 안 그래도 유닛곡들 얘기하다 보면은 무조건 콘서트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야!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야! 근데 약간 빨리 스테이 보고 싶고 빨리 콘서트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잔뜩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음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스테이도 아마 그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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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이게 또 음원으로 나올 게 또 이제 진짜 다르겠다. 맞아요. 맞아요. 콘서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음원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야. 너무 기대되는데? 음원으로 들으면은 진짜 그때 기억 새록새록 날 것 같아. 맞아. 콘서트 준비하던 거랑 막 콘서트 하던 거랑 그렇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스테이가 우리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 스테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골반 요정 한지성. 하트가 2억이 다 돼가요. 어 2억이다. What? 어, 맞나? 오 2억이다. 2억 하트? 와우. 와우. 와 벌써. 와. 와. 저희가 이렇게 큰 숫자를 넣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콘서트 네, 가고 싶어 유. 아, 콘서트 가고 싶어 유.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 유. 그래 콘서트 얘기가 진짜 많다. 진짜 많은 거 유니콕 얘기하니까. 콘서트도 있고. 콘서트. 아, 인더 퓨처. 위고 난 그 우리 유니콕들 음원으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아예 그 세 곡 다 따로 이제 빼놔서 완전 그냥 반복 재생으로 틀면서 뭔가 잘 것 같아. 절대 생각하면서. 어, 근데 모르겠어. 약간 유닛곡을 따로 음원으로는 들어본 적도 아주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믹스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다 되는지 뭔가 그런 게 다 궁금한 것 같아. 맞아요. 기대된다. 좋습니다. 우리 스테이도 다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어. 다들 위거를 엄청 현진이 신발 체스판. 아닙니다. 근데 다들 확실히 여기 분위기를 엄청 그러니까 탐나는 것 같아. 맞아. 분위기 뭔가 좋아. 어, 엄청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라이팅도 분위기도 좋고. 근데 이렇게 소파 있으니까 확실히 위고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다. 소파. 또 연습했을 아 연습했을 때 비하인드 하나 있다. 뭐야? 어 뭐야? 어? 아 이게 뭐죠? 여러분 그.
뭔 소리예요? 그건 것 같아요. 누구 왔나요? 그 어? 아까 아. 그거 했던 거. 아. 그게 뭐예요? 아. 뭐야? 아, 이게 그거야? 오! 아하하. 더블비? 더블비? 알겠어. 더블비? 잠시만. 제가 상상하는 그 더블비. 더블비. 아! 제가 예상하는 그분인가요? 혹시 몇 명 있네. 안녕하세요. 더블비. 혹시 어. 혹시 와! 아, 형 오기로 하셨어요? 아, 뱀이네. 형이랑 사실 제가 뱀이한테 소식했을 때 부탁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형 이게 아는 거였네. 아, 이게 아 혼자 아닌 거예요. 진짜 Your boy double B man. 진짜 우리 엄마 boy. Your boy double B man. It's your boy. 아니 진짜 올 줄 몰랐어. 아, 고맙다. 아, 진짜 왔네잉? 아무튼 그러니까 형이 부탁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었는데 어 약간 뭔가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줄 알고 아 뭐 뱀이는 안 되나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뱀뱀 형 당황스러워하시는데 뭐야 이거 그게 뭐야 이거 그게 아 저기 설명해야 된다 아 그 형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어 아,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보고 있을 거고 아. 어 다들 잘 지내나요? 잘 지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와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톡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스테이랑 같이 공유하는 게 신기해. 우와. 나도 느려. 야 근데 큐큐큐큐 누구야? 응 나야. 아. 아휴. 깜찍이는 아 장빈이 형. 오케이 그러면 뱀이가 아니 어 그리고 뱀뱀 선배님이 이제 스페셜 게스트니까. 어 편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 뭐든지 편하게 어 진짜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요? 어 그냥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오케이 아 우리가 아 이게 게스트 저희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맞네 아 저희가 이제 또 내일 선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 보고 계시대요. 마음 편하게 아 여기 너 여기 안 해 또 봐 마음 편하게 너무 신기하네. 자 그럼 뱀뱀 형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아 이게 재밌네. Do you have any 아, question? 아 뱀이 진짜 올 줄 몰랐네. 형 혹시 지금 질문 타이핑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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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오타. 오케이 오케이. Yes yes.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아 이거 이모티콘도 있네. 네 제일 좋아하는. 다들 약간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 있어? 나는 저는 이 강아지를 아주 아낍니다. 난 이거. 아 귀여워. 아 저 하나 있어요. 저 이거야. 이용. 나는 아 귀엽네 이거. 다들 약간 한 명씩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요거예요. 나는 얘. 어, 얘는 나랑 비슷한 얘. 맞네. 오케이, 질문한대. 땡. 질문이 뭐죠? 질문이 뭘까요? 나 이모티콘 귀엽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마냐? 손창민 자기 같은 거 쓰는 거 봐. 아, 맞아. 쟤 맨날 저걸 하더라. 나 같은 거라니. 귀여워. 안녕. 뱀이 질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뱀! 이번 앨범은? 아! 이번 앨범은 누가 하드 캐리 한 거야? 하드 캐리 해! 아 이번 앨범? Let it let it blow let it blow now! 에이! 이번 앨범은 누가 하드 캐리 한 거 같나요? 스컬까지 왔습니다. 스컬! 스컬! 이번 앨범... 힙해요 힙해. 스컬! 아마 저희 스트릿 키즈 멤버... 모두가 하드... 캐리 했네요. 저요. 이현이가 아니요. 이현이 하드 캐리 했습니다, 여러분. 이현이 하드 캐리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덟 명 다 같이 저요 합시다. 아, 오케이.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아니, 저라니까 저 아니 저 접니다. 제가 야. 했습니다.
야. 솔직하게. 아니면 한 명씩 약간 돌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딱 한 명 이렇게 바로 찌면서. 아, 그렇습니다.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현이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이쪽으로. 저는 너가 생각하는 찬이 형. 오, 미.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저는요. 또 앨범 중에 또 비니가 있으니까 비니. 아, 오케이. 저는 저도 찬이 형이에요. 아, 오케이. 투표 합시다. 와, 아, 이거 투표할 수 있네. 투표 어떻게? 투표 내가 한번 만들어. 투표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런 게 있어? 시스템이 많네. 어. 투표. 하드캐리한 멤버를 이름. 됐다. 보내요. 만들었어? 아니 아니요. 응? 투표 만들어요? 이름 보내요. 아, 이름 보내는 거. 아, 그냥 각자 그냥 여기서 이름 보내자. 저는 창빈이. 아, 창빈이. 창빈이. 자, 승민이는? 아, 저는 현진이요. 오, 나도 하려 했는데. 승민이. 오. 한이는 한이 형이요. 한이 형이요. 아, 한이 형. 한이 형. 본인. 한이 형이래. 아, 아니야. 다음 주에 아니야. 다들 캐리한 걸로. 아, 너무 오래 걸려. 다들 캐리한 걸로. 좋아요. 넥스트 퀘스천. 렛츠 고. 찬이인 걸로.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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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재밌다. 고. 재밌네. 같이 보는 느낌이잖아. 신기하다. 스테이 댓글 보는데 와, 저 세상 V앱이다. 찬이는 어떤이다. 이런 질문하지 마. 찬이는 어떤 리더야? 뭐라고요? 찬이는 어떤 리더인가요? 천재 리더 방찬.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톡방을 나가주세요. 톡방 나가요. 다시 출연할게요. V앱도 삭제해 주시고요. 일단 찬이 형은 어떤 리더인가요? 찬이는 어떤 리더인가요? 책임감이 따로 방을 다시 팔까요? 울지 마, 이해나. 뭐가 누가 울어? 난 조용히 있을래. 너네 마음 안다.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아, 마음의 위로가 된다. 야! 아, 진짜. 마음의 위로가 돼요. 우리 공감해 주시고 싶다. 이거 진짜 이거 그건 안 되지. 책임감이 그치. 알아. 뭐야? 할 말이 없나요, 여러분? 찬이 형. 네, 형. 나중에 밥 사줄게. 네 형. 아, 찬이 없이. 예. 아, 너무 좋네요. 예. 네, 그때 봬요. 찬이 형 어떤 리더일까? 찬이 형은 빨간 머리 리더지. 빨간 머리. 다음 질문. 다음. 이거 이렇게 그냥 아직 가? 대답 안 했는데. 이거 그냥 가?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문으로.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뱀이가 있으니까 재밌네. 아, 이게 진짜 와줄 줄 몰랐다. 이번 앨범에 아. 특별히 신경 쓴 부분. 약간 약간 딥하게 대답해야 되나? 어떻게? 아, 나 시그널 해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니? 아, 그러네. 약간 팀으로서 신경 쓴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신경 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 뭘 제일 신경 썼을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 일단 뭔가 리패키지다 보니까 곡이 뭐라고? 뭐라고? 이번 앨범 특히 신경 쓴 부분 찬이 머리인가? 아, 찬이 머리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맞긴 해. 아, 맞네. 스타일적으로 스타일적으로 그치? 많은 신경을 쓴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대화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직접 전화를 할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화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뱀. 전화 건다. 어, 근데 신기하다. 이 진짜 저 신기하다. 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더블 B. 오.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Hello?
근데 스케 야, 신경 쓴 부분이 뭐 머리야. 머리지. 아니야. 약간 뭐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어. 그 머리밖에 안 보여. 아, 그래? 어, 좀 신경 썼어. 조금 어, 케첩도 뿌리고. 맞아요. 네, 신경 오케이, 썼습니다. 오케이. 근데 질문 아직 다 못 했어요. 제가 그럼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요? 아, 오케이. 네, 좋아요. 아, 예. 오케이. 일단 신경 쓰는 부분 일단 찬이 머리인 걸로 하고.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번째 질문은요. 네. 항상 그 아, 잠깐만. 일단 그 전에 이거 빌라이브 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어. 일단 이번 지금 빌라이브 보고 기리문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가슴의 밴드입니다. 예. 까보기. 아, 네. 감사합니다. 뚜뚜뚜. 예. Alright,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좋아요. 첫 번째 질문. 오케이. 항상 필릭스가 킬링 파트 담당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오. 우리 미슐랭. 미슐랭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기대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기대해도 되지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을 아~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백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이제 멤버들 하나씩 그 개인 킬링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정말 기대. 그 곡수 되게 많은데 뭐 곡마다 뭐 한 사람당 킬링 파트 있겠죠? 오~ 아,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 오케이, 고고고. 예. 노래 나오면 제가 기대할게요, 이거. 와! 예. 아니, 이제 뱀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이때 시맨이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이 온 거야. 아, 너무 진짜요? 좋다고, 시맨 너무 좋다고. 대박이라고 예. 해서 시맨이요. 그때 솔직히 좀 많이 감도 먹었다. 고맙다. 그냥 날린 멘트야. 아, 이게 말해. 내가 어? 솔직하게 저 옛날에 제가 걘 비협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시민우가 일단 진짜 스키즈 나오는 노래 중에 제일 좋았어요. 시민우가 다 해가지고 너무 다 그 모든 게 그 잘 그거야. 어, 좋다고 그냥. 아, 오케이. 아, 그럼 다음 거 실망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What kind of friends am I? Wow! Wow, yo, this is deep, man. This is deep, bro. Yeah, man, this is really deep. Really? It's been 10 years. 아, 그치. 와, 10년. 와, 진짜로? 와, 10년. 제가 뱀뱀을 안 지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냥 아, 이 친구랑 진짜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런 친구 있죠. 네, 그래서 와, 처음부터도 진짜. 지금 방송이라고 이런 걸로. 헤이. 아니야. 내가 직접은 물론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표현은 오케이. 조금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어. 아, 찬이 형 왜 울어요? 뭘 울어? 아, 왜 또 울고 그래요? 아니. 약간 예전에도 어 약간 서로 비밀도 많이 얘기해주고 서로 잘 챙겨주고 서로 고민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런 사이기도.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어 이제 어느 시간 지나서 이제 같이 못 있게 되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yeah. 그 시간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게 나는 너무 너한테 너무 고맙고 그냥 나도 너무 편하게 이제 지낼 수 있고 너 때문에도 내가 좀 약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마운 친구인 것 같아 진짜. 아, 훈훈하다. 야, 훈훈하다. 아, 이거 이러지요. 왜 하는 거야? 이런 힘이 없구나. 오케이, 마지막 질문. 좋아. 아니,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 이게 마지막이야? 아. 아, 오케이. 좋아. 여러분 컴백 네, 응원하고 있을게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우리 컴백하게 되면 찬아 너 좀 도와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가 나 부르면 내가 언제든 다 달려갈게. 아, 오케이. 알겠어. 아 근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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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뭐 다른 얘기 뭐 없나? 아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찬이는 어떤 리더인가요? 했는데 다른 멤버들 보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내가 한 명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있거든요, 저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한 5분 정도 있는데, 네. 그, 일단, 필릭스부터 들어보자. 아, 오케이. 네, 왜 울었을까요? 나. 무슨 얘기인가요? 울었어? 나 안 울었어. I think 찬이 형. 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딱 앞에서 표현할 수가. 아, 이게 웃긴 게 필릭스 바로 내 옆이거든. 바로 와 뒤에서 얘기하고 싶다. 아, 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되게 아주 물론 리더지만 큰 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Like big brother. Big brother. Yeah, big brother. To me, because. To you.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잘 챙겨줬고 mm-hmm. 또 형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mm-hmm. 또 uh-huh. 뭔가 if it weren't for him, I wouldn't be here in this spot. Was that too serious? That's good. 너무 진지한. That's good. That's good. 네, 형 덕분에 형 아니었으면 그 여기까지 막 올 수가 없었어요. Oh, don't say that. 알겠어. 이제 이거 방송용이었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아, I don't like you. 너 자꾸 이럴래? 그럼 한 명 또 할 얘기 더 없나요? 또 한 명 있나요? 또? 찬이 형은 책임감이 아주 넘쳐나는 리더죠. 지금 누구죠? 창빈 몸 좋더라. 창빈 아닙니다. 이번에 혹시 옷 벗나요? 제가 좀 네 아직 관리가 그렇게 안 돼요. 다음에 보는 걸로. 알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진짜로. 네, 다음에 밥 살게. 아, 좋아. 오케이. 끊을게. 근데 너 전에 나 다른 멤버 일단 먼저 밥 사고 얘기 좀 들어볼게. 예! 좋아! 오케이. 끝나. 아, 바이. 여러분, 스케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Double B. Skirt. Bye. Yeah. Double B. 와, 아주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네, 본격 찬영 앞담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야, 대화요. 멤버들이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와, 이게 Double B. 아, 쉽지 않네 이거. 아.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더 앨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록곡 얘기도 좋은데 그 전에 저희가 살짝 또 스포할 게 또 있잖아요. 아, 그죠. 아, 뭐죠? 이제 앨범 실물. 아 맞네. 아, 맞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내가 살짝 봤는데 이번에 왜 살짝 봤어요? 보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봤어요. 근데 네. 아, 완전 예쁘던데? 이번에 좀 색깔이 좀 다양해. 아, 왜 혼자 봐? 죄송합니다. 이번 역대급으로 되게 화려한 앨범. 네, 맞아요. 맞아. 형 검은색 보여줘. 검은색. 와, 아, 검은색도 있었어. 검은색도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 검은색은 한정판입니다. 맞아. 와우. 블랙. 나도 아주 찬영이 제일 좋아. 한정판이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와, 이제 우와. 한정판 아닌 오. 저희가 이제 그 앨범입니다. 네, 앨범. 저게 한정판이고 이거는 그냥 앨범입니다. 아, 진짜 예쁘네요. 바로 됐네. 이행이랑 잘 어울려요, 앨범이. I am life.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행이 I am life라서 이행이랑 잘 어울렸구나. life가 아니라 I am life였구나. 저 안에 한번 봐도 돼요? 네, 안에 봐도 돼요. 나 저 로고 볼 때마다 IN으로 읽힌다니까. 아, 나도 약간 그런 거 같아. IN. 근데 다 일이 와, 이게 야, 이거 우와. 안에 막 포토카드도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 약간 우와, 포토카드가 우와. 되게 신기하게 찍었어요. 네. 리노 형은 어때요, 앨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꼭 이제 네. 구입을 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네. 뭐예요?
너 포카인가? 아, 어, 포카인 것 같은데. 그것도 포카예요? 아, 그거 쿼카. 쿼카? 아, 그거. 와. 현진 with the rhymes. 아, 그거는 한정판에만 있는 포카인 것 같아. 아, 진짜요? 아, 진짜? 여기 나왔다. 슬쩍 챙겨놔야겠다. 슬쩍. 슬쩍. 아, 근데 진짜 야, 이거 다 진짜 잘 생긴 사진들이 되게 와, 제가 랜덤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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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빨리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 와! 오! 뭔가 빠져나왔어. 네. 와, 와, 저것도 뭐야? 오, 이거 보여주면 왕관 쓰고 있는 거. 이것도 제가 슬쩍 할게요. 다 가져가시네요? 아니, 아니, 아니.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아, 저렇게 네. 보니까 이제 또, 네, 또 다른 있어요. 소품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자켓 이번에 자켓 때, 자켓 촬영 때 왕관을 썼었어요. 아, 아 그죠? 이게 힙합이네요. 이게 이렇게 잡아요? 왕자님! 아, 이제 서구문 왕자님이 우리 이엔인가? 바뀐 건가요? 네, 정권 교체입니다. 아, 정권 교체입니다. 아, 물, 물 아, 그럼 이제 현진이 형이 성공의 왕. 어, 아, 뭔 소리야? 왕, 왕은 좀 아니냐? 아, 현진 왕. 아닙니다. 왕. 현진 왕. 왕현진, 왕현진. 아닙니다. 왕현진.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약간 이런 왕관을 활용해서 앨범을 사진을 찍었었어요. 맞습니다. 성근이 형과 무서워. 멋있게 잘 나왔어요. 오, 오, 잘 어울린다. 맞아요, 잘 어울려요? 참 약간 체스피스 같아, 체스피스. 아, 진짜 무겁다. 무겁긴 해. 무거워 보이긴 해요. 이 왕관 쓴 모습은 앨범에서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 아니, 네. 그 이거랑 같이 찍으니까 뭔가 되게 진짜 멋있더라. 맞아요, 아,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이번 또 자켓 촬영 되게 색다른 것 같아. 맞아요, 되게 새로웠어. 진짜 재밌었어. 뭐 되게 뭔가 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거 같아. 아, 얘기하고 싶은데 스포가 될까 봐. 아, 그러니까 이게 스포가 될까 봐. 맞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 그래도 의상 하나는 스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 그 도포인가? 도포? 한복. 맞아. 한복. 한복 박수인 줄 알았어요, 한씨. 히트 박수인 줄 알았어. 한복. 한복 느낌의 그 이번 의상이 네, 맞아, 맞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이번에 그 티저가 나왔잖아요. 아, 티저래. 자켓 티저? 그럼 해야 되나? 맨 처음에 나왔던 거? 티저 사진. 와, 근데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다들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 이엔, 전 이엔 씨의 사진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아, 그 있었는데. 약간 눈. 어, 약간 이렇게. 아, 이거 약간 윙크. 윙크한 듯 안한 듯. 이거. 네, 이거 아유. 되게 섹시하던데. 네, 이엔에서 이제 좀 섹시하게. 언제부터 그런 끼를 배우고 있었어? 어? 네, 굉장히 섹시하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제 뭐 다 컸다 이거죠? 네, 나도 이제 20살이다. 20살 됐지? 9월 13일이나 지났다. 나도 20 years old. 예. 이현이 형아, 그 오랜만에 염색을 하니까 되게 만화 캐릭터 같더라. 아, 맞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파랑 머리. 맞네. 귀여워. 진짜 파랑 머리. 아메바 같아. 아, 저는 그 머리 하니까 저 승민이 흑발도. 아, 근데 진짜 나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약간 좀 섹시해진 느낌? 맞아요. 아, 맞아요. 굉장히 좀 더 세련되고 약간 그런 느낌. 섹시 댕댕이네요. 예. 근데 댕댕이에요, 승민아 멍. 봐봐요, 댕댕이잖아요. 창민이 꿀. 이거는 승민이한테만 하는. 아, 오케이. 창민이 꿀. 창민이 꿀. 이거 하고 싶으면 저랑 계약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말하는 중에. 네. 3억 하트가 됐어. 3억 넘었어? 벌써 3억 하트? 3억이 넘었네. Is that even possible? 진짜로? 우와. 300 million. 대박. 300 million. 와.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손바닥 네. 말씀 정말 간발하게 불이 나고 있어요. 나도 하나 정도 보태주지. So thanks to you guys that we could, you know, get all these beautiful hearts. Beautiful hearts.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We're having so much fun right now. Yeah. 진짜 엄청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옷도 얘기하고 의상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이 난 이번에 우리 현진이랑 필릭스 앞머리 머리가 파격적인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서 파격적이긴 했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길러봤어요. 아니에요. 되게 뭔가 길게 하니까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해. 아, 진짜 따뜻해요. 아, 따뜻해요. 따뜻하고. 야, 아, 영국이 따뜻했구나. 영국이 긍정적인 아이 역시. 좀 약간 행복스. 행복스. 살짝 약간 자신감 약간 생긴다고. 와, 진짜요?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사자의 그거 있잖아요. 아, 아기 메인. 예. 그게 뭔가 생긴 것 같아. 사자털 같은. 아기 맹수. 그래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둘이 긴 머리 했는데 그 느낌이 똑같지가 않고 둘 다 약간 색달라서 되게 신기해. 모르게 왜 어떻게 둘이 그렇게 다르지? 되게 아 그거 왠 줄 알아? 각자 스타일이야. 그 원래 그 사람마다 얼굴이 좀 달라가 그게 좀 다를 거야. 아 그래서 어, 그런가 보다. 아 그거 그러니까, 캐치 못했네. 어, 그걸 캐치 못했던 거. 그걸 캐치해줘서 정말 고마워. 현진아 그걸 캐치해주네. 아 와 너무 고맙다. 야. 네 감사합니다. 어. 아 근데 전 용복이 자켓도 아우 저 기가 막혔어요. 맞아. 그 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메이크업을. 네.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찰떡이에요 찰떡. 아 현진이 그 어. 파랑 눈에 딱 맞아. 그 뭐지 그 흰 머리가 아 그거요? 약간 아, 어 약간 진짜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약간 그 약간 활쏘는 사극에 나올 것 같은 어 맞아 어 그 현진이 활쏠 것 같고 용복이는 약간 칼 깜짝이야 봤네 뭐죠? 아유. 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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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재밌다. 어? 인생이 달다. 인생이 달다. 누구죠? 닉네임이 인생이 달다? 인생이 달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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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유 재밌다 이거. 누구세요? 누구지? 누구시죠? So sweet. 굉장히 강렬해요. So sweet. Life is sweet. 인생 so sweet. Life is 누구예요? sweet. 아 근데 우리 일부러 우리 앨범 이름이 인생이라서 인생이 달다고 하셨는데. 아~ 와~, 와 진짜 누구 모르겠지만 센스가... 굉장히 스윗하시다. 센스 장난이네. 이런 센스 센스쟁이시네요. 이야 재밌네. 심지어 이야, 프로필 심지어 프로필이 인생이 달다. 우와 이모티콘. 우와 귀여운. 라피 소 스윗. 형 또 초대한 그런 거 했네. 아니 나는 누구야? 뱀이한테 부탁을 어? 했었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 오. 어? 나 삐로 왔어. 뭔가 데이식스 선배님일 것 같아. 오. 오. 어,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아티스트. 아티스트. 저번에 아티스트 오셨던 영케이 형인가? 언니 약간 영케이 형 말투가 아니야. 아 참 녹음해서 그럼 노래 한 소절 보내달라 그런 것 같아요. 오. 맞춤 되지. 어? 그래도 되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노래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야 음악하는 사람이라니까 누가 어, 댓글에 야 잘하네 야, 어? 영케이 형 맞나? 야 댓글에 네. 음악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에이, 그래서 바로 박진영 PD님 PD님? 댓글에 다들 PD님이래 PD님? PD님? PD님일 수도 있어 그럼 저도 부르면 핀 진짜 PD님이야? 에이, 아니 설마 비디님이 이렇게 인생이 달달하고 닉네임 댓글에는 지금 어, 어, 원피리 형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진짜로? 영케이 형, 원피리 형 님들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님들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피디님이 님들도란 말은 아실 것 같은데 아, 피디님은 패스 아, 피디님은 아니다 영케이 형 승민이가 부르겠습니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승민이가 부른다 승민이가 음성 메시지 하나 보내줍시다 아 재밌네 이거 어 스릴 넘치는데 이거 누구시지? 갑자기 피디님 마법 같았지 메리 디스코 어 아니면 어 근데 스테인 맞춘 거 같은데 왜? 원필 선배님이라고 막 아니 하시는데? 그 말투만 거의 거의 말투만 보고 거의 확정 짓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나? 어, 영케이 일단 형이랑 일단 타자가 느리신 분이라는데 영케이 형이랑 원필이 형 중에 지금 어, 다들 어? 막 원필이인가요? 원필 아니에요? 알고 보니 창빈이 어? 아? 여러분 아니에요 창빈이는 어? 깜찍이에요 어, 어떻게 불러요? 인생이 달다 인생이 달다 아니면 그냥 바로 전화 연결을 할까요? 근데 누구 아, 그게 몰라서 아 그러네 그러면 네. 전화번호 여기다 칠까요? 스테이가 아이고 스테이가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러네 타자로 부르면 돼요 타자로 부르면 돼요 가사 한 소절만 누구신지 아우. 밝혀주세요 드립니다 어? 터이? 어? 터스 선배님 인가? 아닌데? 떨려요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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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진짜 데이식스 선배님 맞을 것 같아. 형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뭘까? 과연 뭘까? 요즘 회사에서 원필 형도 많이 보긴 했는데. 맞아. 아니 컴백하셨잖아. 맞네. 나 노래 완전 맞아 대박. 맨날 듣고 있거든. 아니 노래 엄청 좋아. 늘 항상 음악이 너무 좋아. 맞아. 진짜 믿듯. 어. 안 밝히고 끝나는 거 아니지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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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소. 아 맞네. 아 맞네. 이거 뭐야? 우와, 얘가 어떻게 불러? 그 눈빛. 아 됐다. 그 눈빛. 데이식스 형들이네. 날 누구지? 데이식스 형들이. 그 눈빛. 다. 모두. 아니 근데 말투가 진짜 웃기다. 오 원필 형인가? 원필 형 맞는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원필이 형 번호 있어요? 나 원필이 형 번호 있어. 어 그럼 한번 전화해보고. 저도 있어요. 바로 어? 전화? 승민이 한번 전화해볼래? 아니면 좀 무난하긴 하겠다. 알고리 막 어? 나 자고 있었는데 왜 전화해? 어 목소리가 들려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 그럼 일단 해볼까요 그냥?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나 그럼 너무 웃기잖아. 만약에 했는데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아 형 노래 잘 듣고 있다고. 일단 네, 아, 노래 너무 오케이 오케이. 아 한번 이렇게 어, 해보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겁니다. 어 네. 걸어 전화 걸어 볼게요. 아 바로 받으시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자고 잠시 오신 거 아니에요? 형. 아, 그 형 안녕하세요. 저 스키즈 승민인데요. 네. 아 그 아 아니 그 아 아니 아니신 어, 아니신 그, 것 같은데. 인생이 달다님 맞으신가요? 야 갑자기 무슨 거? 아! 와! 와! 맞대요. 맞대요? 와 깜짝 놀랐네. 와 나 지금 형한테 이제 그 인사할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요. 아 일단 늦은 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당연해요 저. 아 멋있어요. 그 카톡방에서 그 누구신지 안 밝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하고. 설마해서. 아 그 혹시 질문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맞네. 아 있죠. 형이 게스트니까 마음 편하게 형 물어보시면 네, 다 물어볼게요. 아 진짜 마음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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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음 편하게 하면. 잠깐만요 형. 그 어느 선 안에서는 네, 마음 편하게. 아, 일단은 그러면. 네. 첫 번째로는. 오. 어 준비해 주셨었네. 아 요즘 활동 준비로.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네. 잠은 잘 자는지. I can't sleep. 바바바바바밤. 형 나오신 완전. 아, 되게 걱정이. 잠은 잘 자요, 근데 진짜로? 네. 잠은 잘 잡니다. 틈틈이 정말 잘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잠을 잘 자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 지금 한창 바쁠 때니까. 아, 맞아요. 준비할 때가 제일 그래도 바쁘긴 한데 설렘 때문에 또 못 자는 것도. 네, 그 되게. 얼른 준비해서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기대감 때문에 못 잘 때도 있고 근데 피곤은 풀 만큼 다 저희 잘 자는 것 같아요. 잘 자고 있습니다. 역시 그 스태프분들을 위해서라면 오. 잠까지 포기하면서 맞아요. 되게 라디오 같다. 그 형님도 활동하셨을 때 잘 주무셨죠? 아이. 아니? 아니? 그 활동을 할 때 그런 어떤 그 그렇죠. 루틴이 어떤 건지 너무 네. 잘 아니까 네. 아 근데 지금 되게 통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잘 비타민 잘 먹고 네. 영양제 목 관리가 진짜 안 될 텐데 목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요.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활동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우!
화이팅, 진짜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노래 들을 수 있는 거야? 아, 네, 내일. 그 오늘은 그 노래 트는 거를 아마 안 없죠. 아,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형 만약 진짜 듣고 싶으면 진짜 못 참을 정도 듣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면 제가 따로 들려드릴게요. 아니 저도 약간 왜냐면 내일 뮤직비디오랑 같이 나오니까 뭔가 그거를 약간 큰 약간 선물 포장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아 오케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한 번에 빵. 오케이 그러면 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네. 아 이건 오케이 해볼게요. 이번에도 되게 바쁜 활동이 될 거잖아. 네. 네 맞아요. 그럼 활동이 끝나고 내일 하고 싶은 거 푹 쉬게 된다면 활동을 끝 바쁜 스케줄이 다 끝나고 딱 쉬게 됐어. 아 쉬게 됐을 때 난 하니까 문제. 네 하고 싶은 거 떡볶이 먹고 싶어요. 와 떡볶이 완전. 떡볶이 먹고 싶다고? 네. 그게 활동이 끝나고. 진짜 먹고 싶어요. 아 떡볶이가 근데 진짜 살찌긴. 지금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떡볶이는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아 떡볶이랑 핫도그랑 명량 핫도그라고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싶어요. 아 약간 아예 날 따로 잡아서. 네. 각 잡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 되게 소박.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냥 먹는 거 그런 거구나. 우리 한이는? 네? 아 저는 그냥 그 이게 휴가가 있다면 길게 있다면 그냥 되게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히. 예. 너무 잘 알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알지. 그냥 뭔가 이런 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 맞아요. 시간. 맞아요. 평화롭게. 완전 너무 잘 알지. 완전 중요하지. 맞아요. 진짜 뭔지 알아. 나 진짜 그거 뭔지 알아. 형은요? 나? 잠깐 너무 설레는데. 갑자기? 아, 형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나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한번 활동은 다 끝났는데 만약에 나한테도 진짜 시간이 다시 온다면 나도 여행 갈 것 같아. 너무 좋죠. 나도 한이랑 비슷하게. 여행 좋지. 나중에 같이 가면 되겠다. 힐링. 요즘에는 그때 맞아요. 그쵸. 힘드니까. 맞아요. 여행도 마음 편하게 못 가니까. 맞아요. 그런 거지. 슬프구만. 건강. 분명 좋은 날은 올 거니까. 우리 네. 맞아요. 형도 건강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뭐라고?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너희들도 진짜 잘 챙겨야 돼. 네. 너희들 진짜 잘 챙겨야지. 이제 진짜 바쁠 텐데. 그 활동들. 너무 real. 너무 so real. 마음에서 나온 소리. So real.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형? 뭐라고? 또 다른 질문? 당연히 있지. 예. 내가 이거를 얼마나 스페셜하게 준비했어. 내 앨범을 생각하면서. 설렌다. 마지막 질문이야. 벌써 마지막. 마지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와 가장 행복했던 거. 우와.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게 가장 이거 한 명씩 얘기해 볼까? 리노 형 어땠어?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래. 한 명씩 다? 리노 몇 명? 저는 짧고 재치 있게 센스 있게. 오케이. 너무 뻔한 대답 말고 저는 고양이 집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요. 야. 고양이 키우구나. 네네. 세 마리 키우는데 첫 번째 애 한번 데리고 올 때 버스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집 도착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럼 고양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본가예요. 본가에? 네네네. 집사. 좋겠다. 우와. 얼마나 됐어? 본가 안 간지? 본가 안 간지 언제 갔었지 그때? 마지막에 기억이 잘 안 나는구만. 네, 저는 활동 끝나고 한번 쉴 때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알지. 요
저번에 만약에 쉬는 날이 온다면 갔으면 좋겠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꼭 다녀와요. 또 누구 없나요? 하니? 또 다른 친구들. 어? 나 있어. 저는 저희가 처음으로 콘서트 한 아, 나도. 누구야? 상빈이야? 아, 저 현진입니다. 현진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처음으로 콘서트 했을 때 그 희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나 보러 갔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보러 갔었잖아. 아, 맞네, 맞네. 너무 나도 너무 재밌게 봤고 뭐라 해야지? 우리의 공연하고는 완전 다른 이제 포맷이잖아. 네. 맞아요. 난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 처음 첫 콘서트인데도 불구하고 막 유닛별로도 준비하고 네, 맞아요.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와 얘네들은 진짜 열정이 진짜 그냥 느껴졌어. 내가 보는 입장에서도.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내가 그냥 관객으로 봤을 때도 진짜 얘네들이 진짜 뭔가 뭐라 해야 진짜 파워가 막 느껴졌어. 오~ 진짜 아, 열정이. 아, 그럼 혹시 그 콘서트 첫째 날 오셨어요? 둘째 날 오셨어요? 둘째. 아 내가 그때 둘째 날 네. 왔단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둘째 날? 아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갖고. 아, 아 우리 현진이 너무 귀여웠는데. 그 모습. 아 그렇네. 그때는 아니까. 네, 근데 그게 진짜 울거든, 네.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너무 잘 아니까. 저희가 더 특히 힘들게 준비했었던 거를 딱 완전 알지. 완벽하게 끝내서 더 진짜 더 행복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지. 그리고 네. 너네들이 얼마큼 힘들었는지도. 나는 뭐 솔직히 뭐 같은 그런 멤버는 아니지만은 네. 뭔가 그 힘듦을 알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나는 내가 막 되게 너네들이 이제 현진이 막 진짜 막 엄청 많이 울었잖아. 네. 애들 다 많이 울었지.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막 울어. 내가 막 막 울 것 했었어. 정말. 아니까. 진짜 되게 따뜻해서 막 라디오 듣는 기분. 맞아 맞아. 이렇게 힐링 목소리가 형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 뭐지? 와. 완전 힐링 느낌. 왜 그러는 거야? 형 저단은 있어요. 뭔데? 나한테 질문한다고? 아 너가 말을 한다고? 아니 그냥 대답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그래. 물론 행복했을 때 정말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형들 데뷔 쇼케이스 했을 때 저 보러 왔었잖아요. 저 그때 되게 신기한 느낌으로 되게 행복했었어요. 야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아니 약간 아니 그게 아니 완전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약간 그 많은 행복했던 순간들 중에 그리고 또 이제 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보러 간 입장에서도 되게 저도 되게 약간 울컥했어요 뭔가 네. 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그 같이 뭐 연습생활도 했었으니까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맞습니다. 하여튼 나는 몰라 너네들이 이번에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나도 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번에 고생이었고 이번에 인생이잖아. 네 그치? 맞아요 네, 맞아요. 타이틀곡 백도어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 오 감사합니다. 나 진짜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나는 진짜로 뭐지 너네들이 하는 이런 음악적인 막 시도들도 나 되게 많이 하잖아 너네들이. 네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너무 멋있어 진짜로. 우리는 몰라 몰라 나 지금 약간 감성에 차오를 것 같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이렇게 이번에 또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나 오늘 들려줄 줄 알았어. 아, 형 이따 연락 드릴게요. 그 이제 뭐야 스테이분들도 네. 되게 아, 네.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야. 그렇고 분명히 그럴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따뜻해서 맞아요. 오, 저희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고. 질문도 되게 찬이 형한테 장난 많이 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활동 전에 약간 마음 정리되는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형 덕분에 스테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막. 네, 댓글 진짜 많이 올라오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아니야, 나 뭐 한 거 없어. 저희도 노래 항상 너무 잘 듣고 있으니까 항상 형들 노래 들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즐거울 때는 즐거운 진짜? 음악 들으면서 되게 힘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분명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너네들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이 키즈 음악을 들으면서 분명히 똑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와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너희들 잘해야 돼. 네. 스테이분들 위해서. 네. 아니네요. 네. 파이팅. 네. 잘하고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히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아, 네, 형.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몸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네. 형 신곡 잘 들었어요. 뭐라고? 형 이번 나온 신곡도 되게 잘 들었어요. 고마워.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6시에. 6시에 네? 나왔지? 네. 네,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꼭 챙겨서 듣도록 하겠어. 네, 밤늦게 전화 드렸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 아니야, 나 진짜 뭐 한 거 없어. 아유, 아니에요. 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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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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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와. 와, 와 약간 진짜. 되게 몽글몽글해지네. 어떻게? 약간 진짜 라디오 DJ 같으시다. 어, 진짜. 와. 따뜻, 따뜻. 그냥 새벽 감성. 나 이대로 자도 되게 편하게 잘 것 같아. 와. 아니, 약간. 와 대박이다. 약간 나 막 고민 있고 막 그럴 때 뭔가 전화 드려보고 싶어. 막 나 상담 받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왜 되게 말을 되게 약간 자기가 본 막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완전 느껴 있어갖고 와 대박. 뭉글뭉글해지네. 와 가슴 괜히 형들이 아니야 진짜. 진짜. 어떻게 스테이가 초면에 사랑합니다래. 안 돼. 네. 두 번째 스페셜 게스트. 네. 원피 선배님. 원피 선배님. 맞아요.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소개 아직 못 드린 유닛 곡을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예스. 네, 다음 곡은 저희 보컬 팀과 우리 아주 멋진 피처링이었죠. 아 맞아요. 아 그 노래를 설명하시려고요? 맞짱보 맞짱보 같이 작사한 네, 마이 유니버스이자 맞짱보입니다. 맞짱보 맞짱보 세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 곡도 역시나 콘서트 유닛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드렸었는데 스테이가 이 그 콘서트에서 들었던 그 기억을 얼른 음원으로도 듣고 싶어 하셨는데 드디어 이게 음원으로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하고 얼른 스테이한테 또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또 설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맞아. 나도 엄청 기대했어. 이때 저희 둘이서 가사를 되게 술술술 되게 빨리 썼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스테이 생각하면서 뭔가 공연장에서 부를 거 생각하면서 썼잖아요. 맞아요. 되게 엄청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사 쓰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녹음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 그렇다 보니까 녹음도 되게 잘 나오고 회사에서도 되게 아 되게 이번에 녹음도 잘하고 콘서트에서도 잘했다 이런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되게 뿌듯했어요. 이게 곡이 스테이가 언제든지 힘이 들 때나 그럴 때 저희한테 찾아오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저희의 우주를 다 줄 수 있을 만큼 스테이는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다 라는 내용을 가사에 담았는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술술 써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렇게 빨리 쓴 적 처음이었어요. 우리 또 그리고 또 아주 멋진 피처링을 해주신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 노래 들어보니까 피처링이 다 했어요. 아니 피처링이 다 아니? 아 저도 승민이랑 그리고 또 이현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 딱 스테이 생각하면서 쓰니까 정말 술술 써지더라고요. 이게 피처링이 딱 일단 맡겨줘서 너무 고맙고 멤버들도 고맙고
정말 잘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썼고 그리고 녹음도 정말 그 분위기에 잘 맞춰서 네. 창빈이 다크함을 좀 줄이고 달달함을 좀 더해서 해봤습니다. 그런 랩을 또 오랜만에 그때 들었어서 네. 되게 아, 네. 형이 이렇게 랩을 따뜻하게도 잘 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각인시켜줬던 그런 파티인 것 같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아 달달하네요. 훈훈하네요. 아예 원필 형이 왔다 가니까 어,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완전 훈훈해졌어. 완전 달달한데요? 아, 좋은 영향을 받았네. 좋네요. 또 멤버들도 되게 노래를 좋아해줘가지고 아 맞장보 최고야. 진짜. 노래 진짜 좋죠. 맞장보가 진짜 맞장보가 아, 최고야. 그 무대장에서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보잖아. 그러면 이게 되게 우리 다 약간 되게 아련하게 무대를 보게 돼.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왜냐면 하고 있으니까 우린 사실 다음 무대 준비 네, 이제 들어가려고 네. 준비하고 있는데 여유에 있단 말이야. 볼 여유. 보면은 되게 뭔가 그 자동으로 나오는 미소 있잖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흰색 아~ 옷을 입고 또 무대를 하고 있네요. 맞아. 근데 딱 나오면서 제가 나오면서 랩을 이제 피처링 하면서 이제 열리고 하면서 나오면서 딱 보면은 옆에 이엔이 보고 승이 딱 보잖아요. 되게 천사 같아요. 그게 약간 엔젤 느낌이에요. 딱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긴장하고 딱 나오니까 나오다가 딱 보면 그냥 웃으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엔이가 진짜 그 민트색 옷 입고 이렇게 두 손으로 마이크 잡고 부르는 그게 아, 두 손으로 내가 이렇게 조끼니트 이게 내가 한 손으로 마이크 잡고 부르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 그 약간 아기 천사 같은 거 순수 영혼 그 자체였지. 아, 저도 귀여워. 보면서 많이 정말 웃었던 저한테 소중한 노래입니다. 아, 정말 아, 좋은 노래. 기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스테이도 아낄 거예요. 되게 위로가 그러면, 됐던 노래라서. 그러면 우리 맞장버 한 소절 아 너무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예니가 한번 시작해. 훅 부분 불러볼까요?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언제라도 흐린 안개 속 빛이 돼줄게. 어디라도 잠시 길을 잃어 쉬고 싶을 때 My universe. 네! 내일 드디어 음원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와! 와 맞장버가 드디어 나오는구만. 드디어 아, 나오고 거의 1년만 My universe 음원을 듣고 싶었어.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슬슬 우리 타이틀곡 얘기를 살짝만 해볼까요? 근데 지금 완전히 확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살짝만 얘기하고 다시 와우로 갔다가 오자. 아 와우로 갔다가 아, 좋습니다. 아 맞네 우리 와우 얘기도 해야 되네. 아, 그러면 저희가 또 백도어가 또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저는 또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지. 이번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임팩트 있고 파워풀하고 또 신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스테이가 보시기에 굉장히 스트레이키즈스러움과 뭔가 좀 더 세련됨이 좀 추가된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퍼포먼스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퍼포먼스는 저희가 또 굉장히 신메뉴 다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멤버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을 다 많이 갖고 있었죠. 진짜 이게 네, 신메뉴 안무가 워낙 또 임팩트가 있고 강렬하고 잘 나왔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백도어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거 한 동작 한 동작을 아 이게 진짜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 자체를 맞아. 굉장히 공들였던 게 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번 약간 신메뉴도 이제 임팩트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확실히 우리만의 그 임팩트 그 보여주는 그죠. 뭐지 색깔 맞아. 그게 있으니까 맞아요. 전혀 뭔가 물론 부담스러운데 근데 자신있지 자신이 자신인데 그 긴장을 하는데 근데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직 음악 방송을 아직 안 했잖아. 근데 이미 마음을 하고 왔어 지금. 이미 그 무대에서 준비하고 이미 막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아 저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 아 어떡하지 이거 진짜. 한 시간 걸려. 아 어? 한 시간 걸려? 뭐네 생각보다. 근데 기대할수록 또 긴장되고 또 빨리 보여주고 싶고. 네. 스테이의 반응이 진짜 궁금해요. 이게 진짜 저는 신메뉴 다음이라 너무 그 부담감이 컸거든요. 사실 신메뉴를 딱 봤을 신메뉴 노래를 딱 들으면 그 안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번 백도어도 마찬가지죠. 네, 노래를 들으면 저희의 퍼포먼스가 기억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구성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되게 그 이게 백도 그 내용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맞아.
맞아, 이게 맞아. 백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티저 부분에 리노 형 목소리가 관계자 출입 금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나왔었죠? 어. 그 부분을 리노 형이 한번 직접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좋아요. 리노 형이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파트의 그 퍼포먼스가 말이죠. 진짜 어디서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맞아. 아 맞아. 아, 그치? 어떻게 진짜 봤을 수도 있어요. 맞네. 힌트를 드리자면 봤을 수도 있는데. 어 유치원생 때? 정말 잘겠다. 우와. 나 말하자마자 바로 이해. 유치원생? 어. 난 뭔지 알 거야. 좋은 비유다. 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일 대회 공개되잖아요. 어. 내일 보시면은 아 그 소리였구나 하실 건데. 확실한 스포다 이거. 지금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확실한 스포다. 유치원생 때 뭐 하시면서 놀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와 이거 약간 표정을 되게 이제 강렬하게 표현해. 네. 이게. 그치. 귀엽지 않고 굉장히 와 강렬해요. 에이. 터프하지. 네. 내가 볼 때 약간 한 명씩 그 좋아하는 그 퍼포먼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괜찮아. 아직 스테이는 모르니까. 그냥 한 단어로만 각자. 단어? 단어로? 리노형부터 시작해볼까? 오케이. 형이 가장 어떤 파트든. 단어? 나 방금 스포했는데 또 해?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아 형이 가장 딱 좋아하는 거. 오케이. 그 거기를 말하면 되는 거 노래 가사를?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네. 뭐 대충 한번 몇 번 딱 하고 와. 벌스나 막 뭐 프리북이 좋다. 프리북이 좋다. 그 연상 연상된 단어. 단어로 안 해도 돼. 뭐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꽤나 큰 스포. 오! 뭐지? 근데 뭐야? 너 뭐 봤어? 모르겠어. 이거? 아니 나 뭔지 알 것 같아. 어. 그거야? 이게 뭐야? 아, 몰라. 나는 이해했어. 나는 이해했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자, 우리 한이는? 어. 그 뭐냐? 뭐야, 이게? 아, 이걸 이렇게 못 봤어. 와! 요. 오, 찼어? 아, 오지. 아, 우리 그랬고. 나 넥타이. 어. 나는 뭐 해야 되지? 어, 뭐 하지? 잠깐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딱 한 동작 딱 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왜 되겠지? 오, 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 아, 맞다. 아이디어 하나 있다. 이해 못했어. 아, 빨리 뭐라고? 나 하나 했어. 우리 용무 신났어 지금. 와! 너무 큰일이야. 앉아. 너 형이랑 얘기 좋아하잖아. 왜 형이 놓쳤어? 아우 되게 뚱뚱하게 보여줬어요. 내 차례인가? 어 오케이. 아 스포가 왜 이렇게 몸이 어? 가볍지? 아 너무 가볍다. 너무 가벼워 몸이. 아, 자 여기 비합니다. 아 여기 앞 사람들 너무 크게 스포했으니까 나도 그걸 크게. 야야야 누가 이해 좀 하라. 여기까지요? 야 여기까지. 아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스테이 못 본 겁니다. 와 이거 이게 제일 컸다. 아 이해니. 아 네 여기까지. 야 이해니 방금 거의.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짜릿하네. 여기서 시작해서 진짜 동작까지 나왔어. 지금 뭐 무대 하나 괜찮아요. 스테이는 이 스포를 본 후로 더 답답해지셨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라. 저기 모기는 네. 지금 약간 아, 마음이 착잡하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네, 뭐 내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아, 네. 자, 그럼 다시 네. 저희 이제
또 얘기 잠깐 했으니까 와우! 한번 와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우 하긴 와우 가보자. 네, 와우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와우 와우 와우. 어? 잠깐만. 근데 잠시만요. 한이 생일이 지금 이제 한이 생일입니다. 와! 한이 생일인데. 이제 한이 생일이에요. 와우. 야 한아 생일 축하한다. 축하해. 어 고맙다. 그래 축하해. 그래 오래 살아. 오랏 어 현시연 지금 정전인가요? 너 케이크 혹시 숨겨놨니?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생일을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야 깜짝 이벤트 할라 했는데 아우 아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이 바보들아! 나 몰랐어 뭐 있었어? 이 바보들아! 나 몰랐어 응 망했어 아 너무 크게 말해봐 어 나 아직 안 보고 있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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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방송 중에 뭐 화장실 자, 카메라 카메라 롤 액션. 야 현진이 뭐 방송 중에 화장실을 가냐? 어, 현진이 어디야? 냅둬. 야 그거 안해야지 혼내야겠어. 아니 너가 참아라. 현진이가 그냥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내가 아주 그냥 혼내야겠다. 그냥 화장실하고 말이야. 내가 혼나야 돼. 방송 중에 화장실을 가? 미안해 참아라 너가.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컷컷컷컷컷컷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에어컨 잠깐만 끄고 가실게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네, 중간에 조각 꺼내놨고요. 스테인 모른 척 해주세요. 아 이거 야 현진아 너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아니 일단 이거 컷! 신 42 테이크 2 이제 레디 액션! 액션 현진이 어디 갔냐? 아 이거 뭐하냐? 내가 아주 혼내야겠어. 혼내야겠어 아주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날 위해서 생일 날 위해서 축하합니다. 날 위해서 우와. 내가 진짜 하나 우지 마. 내가 진짜 소원 빌어주세요. 좋은 너무 놀랐지. 이번에 백도어 진짜 잘 될 수 있게 해주시 이게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원은 속으로 비는 거야. 맞아 말하면 안 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야! 아니, 진짜 좋은 아, 날이 아. 겹쳤어.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겹경사가 겹경사. 드디어 형이 됐구나. 아유, 고맙다. 야. 한지성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한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엔이랑 동갑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오늘부로 이제 이엔이보다 형이 됐죠. 2분 전에 네. 이제 형이 저, 됐네요. 네, 이제 저 형 됐네요. 네. 네. 2분 형이네요. 2분 형. 아 근데 너무 네. 웃긴 게 왜 현진이만 알고 있었던 거야? 현진이만 알고 있었어? 네, 제가 원래 그 미리 그 이벤트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당황했어요. 12시 되자마자 설마 설마 하겠어? 한지성 생일 축하! 아. 미안하다! 망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주 그냥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치가 없어 아주 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네. 아유, 미안해 누구보다 빨리 축하하시고 싶었지. 창민이 형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 아 왜냐면 내부터 우리는 이미 이제 약간 야식 파티를 뭐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았는데 맞아요. 아, 원래 숙소 네. 끝나고 약간 가볍게 파티하려고 그치, 했었는데 그치. 생일, 네, 생일인데 맞아요. 생일 선물 준비해? 아 약간 생각해놔. 아 이미 생일 선물은 제 생일 선물 우리 멤버들이죠. 오케이 됐어 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진짜 진짜 말했다. 오케이 너 말했다. 아주 너 말했어. 내가 분명 말했어.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맛있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사줘야지. 자 그러면 와우 와우 하게. 오케이 와우, 와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와우. 좋습니다. 자 와우 좋죠. 와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 음악 중에서 막 섹시를 담으려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래서 네. 이번에 유닛곡을 해보는 김에 저희가 좀 스키즈만의 섹시함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셋이서 한번 준비해본 곡입니다. 직접 작사 작곡하고 또 춤도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었죠 이번에 콘서트. 이번에도 많은 아이디어도 있으면서 또 같이 이제 춤도 짜보고 또 네. 같이 구성도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좀 섹시한 모습과 매력, 제스처 같은 거 다 한 번에 이제 스테이한테
보여드리려고 그 콘서트에서 준비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섹시해요. 네, 저희도 해본 적 없는 장르인데요. 근데 진짜 하다 보니 되게 저도 이게 나인가? 내가 이렇게 섹시한가? 내가 이렇게 섹시한가? 내가 이렇게 섹시한가?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아, 왠지 와우 그 이후로 자꾸 이제 그 거울 앞에 서서 자꾸 포즈를 영웍스 그 복근 보여줬잖아요. 네. 콘서트 때 시원하게 꺼서 그래서 스테이가 이름을 지어줬죠. 그 용복근? 아, 용복근. 아유, 상상이 못하네. 용복근.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하이라이트 부분 살짝 한번 쳐볼까요? 하이라이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보기 좋아하는 리노 형 그 솔로. 솔로? 아. 이게 각자 이제 세 명씩 솔로 하잖아요. 현진이 그 강렬한 웨이브와 그리고 또 우리 중국의 복근쇼 그리고 리노 형의 그 바닥에서 그 편하는 맞아. 그거 나 그거 약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 멋있어요. 아, 보여주세요. 아, 그럼 리노는 그거 한번 거기 개인 포트 먼저 한번 볼까요? 아, 무릎쇼요? 무릎쇼인가요? 네, 무릎쇼, 웨이브쇼, 안무까지 있었어요. 정식 명칭이 네, 무릎쇼입니다. 아, 좀 워밍업을 아, 몸풀고 해야지. 무릎 안 다치게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하게 네. 아니 근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 근데 그게 간단하게가 안 되는 동작이라서 말이야. 아, 몸풀 시간 드릴게요. 아, 이거는 이건 음원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오! 아, 네. 귀엽네요. 아, 내가 본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쉬워 보이는데 진짜 어려워. 아, 내가 본 거랑 좀 많이 달라. 이게 되게 스무스하네. 어려워 보이긴 해요. 무대에서는 스무스하게 싹 가죠. 아. 그럼 자, 그럼 이제 셋이서 한번 멋있게. 네, 그럼 제가 훅 부분을 한번 훅 부분 제일 짧게 한번 좋아요. 음악 준비되나요? 네. Alright. Music. Cue. 여기까지 이런 네. 짧게 볼게 퍼포먼스입니다. 네. 섹시한 네. 퍼포먼스. 예스. 그러면 이렇게 총 와우까지 해서 저희의 유닛곡 세 곡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백도어로 한번 돌아와서 또 방금 아까 살짝씩 스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댓글을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서 그 약간 튜토리얼 느낌으로 티저에 나온 부분을 한번 이거 한 거 어때요? 아, 그 부분이요? 아, 그리고 거기도 세 명 나가잖아. 네, 맞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좋아요. 맞아요. 거기가 이제 이번에 그 티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yeah. 그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이랑 현진이 yeah. 같이 도와줘서 저희가 종을 쳐요. 종을 딱 칠 때 이제 현진이랑 땡. 빵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튜토리얼 식으로? 그럼 약간 알려주면서 해야 되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쿵 이제부터 정신 차려. 나 왜 나왔어요? 왜 가사 안 나? 아니야 나왔어.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나왔어. 아니 괜찮아 곧 공개될 거야. 아 맞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 공개 돼. 그럼 우리 여기서 퍼포먼스 한번 하자. 아니야. 해봐 한번. 어디 한번 봐. 나온 부분 같아요. 심장 훈련부터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장 여기 있잖아요. 그쵸? 심장을 한번 치면서 심장 흘려 럼펌펌펌 해서 종을 딱 치면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현진이나 한이가 뒤에서 쿵 심장 흘려 럼펌펌펌 와 이게 와 이거 한번 심장치기 안무 심장의 종을 치는 안무? 네 심장의 표현 좋습니다. 이게 되게 근데 저 잘 살린 것 같아요. 아 우리 스테이가 야 이거 되게 약간 카리스마 있어. 아, 노래에 맞춰서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맞네. 우리 이현이가 또 요청하시면 해야죠. 우리 형님 아 그래 하우 우리 이현이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좋습니다. 형님 잘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 이제부터 정신 차려 이 세계를 눈에 담아 심장 울려 럼펌펌펌 와 이제 나는 스키지기가 뒤까지 틀어줄 줄 알았는데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 네. 이게 약간
아 이게 스포의 고통이랄까 뭔가 아. 고통스러워서 다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니까 아 자꾸 아 휴대폰에서 음악 재생 파일로 자꾸 가게 되는데 그 틀기 전에 노래 틀 거죠 저희 이따가 그죠? 아니요 노래 안 틀 거예요? 안 틀 거든요 그러면 일단 댓글 확인하고 아 진행 좋아요 우리 스테이 판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댓글. 정말 신나죠? 감칠맛 난데 스테이가 감칠맛 아 여기서 Are you guys having fun? Yeah. 어? 맞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 오프닝 비디오 비하인드 얘기해달라고 아 오프닝 비디오 그 파워레인저 아나 진짜 그 영웅 느낌 나는 맞아, 거 맞아. 아니 나 그거 약간 해명할 거 있어 그 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내가 그 첫 번째 게 나온 거 같아 내가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진짜 저렇게 앞을 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거 해명하고 싶구나 아 나 부끄럽긴 했는데 다들 약간 다들 그 역할이 있지 않았어? 맞아요. 아 자기만의 맞아. 맞아요. 저는 이 친구를 들었었어요. 오 여기 있네. 와 여기 있네. 와 이거 그때 진짜 멋있었어. 와 짜잔 인생. 오 찬영 있었는데. 찬영 어디 있었습니다. 찬영 어디 있었어? 여기 있네. 여기. 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네. 나중에 실제로 한번 썼으면 좋겠어. 무대에서? 무대에서. 아 그래 승희야 너 챙겨. 어 내가 챙겨갈게. 알았어. 그래 나 챙겨갈게. 와 진짜 크다. 인생. 길어 진짜. 와 형. 와 애들이 안 나와요. 아이엔 이름이 있으니 서 있으니까. 아이엔. 이엔이가. 아이엔. 아이엔생. 아이엔생. 재밌다. 그럼 한번 이쪽도 와줘요. 이쪽. 한번 날려봐요. 오. 와. 뭔가 방에 스태프 같은. 네. 아 네 갑니다. 아 뭐 얘기할까 중요한 거였는데. 어 뭐였어요? 아 나 지금 뭐 중요한 거 얘기해 놓겠어. 뭐야? 까먹이 창빈이잖아. 아 맞아 그 얘기 하려 했어요. 와 우리 예이. 뭐? 아 우리 다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스피업이잖아요. 창빈. 네. 창빈한테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와 대박. 박수. 우리 형님이 지금 농담 치셨으니까 박수. 아 이거 진짜인데?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래서 창 빈이 산 거야? 아 그래서 창 들었어 아 대박 진짜? 진짜 완전 신기해 어 신기하죠? 현진 씨 뭐 들었죠? 저는 창 어? 아 나는 검 검이요? 아 맞네 맞아 필릭스가 활이었구나 맞아요 검 들었어요? 네 검 들었어요 필릭스 활 뭐 연관 지을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뭐 들었죠? 도움 그 없을 거예요 피리 아 그 단소 아니었나요? 단소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맞아요 주민무항태? 다르죠 태황무임주 한이랑 리노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되게 아 리노 형 그 되게 그 기억에 남았던 거 같아 리노는 그 모자 아 맞아 리노 모자 진짜 썼어. 잘 어울리더라 근데 진짜 아 이거? 맞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무겁더라 망원경 무거워? 망원경 진짜 무거워? 아 맞아 진짜 무거워 다 써봤어 한이는 망원경으로 뭐 봤어? 망원경으로 이제 나의 가까운 미래를 보았지 아 어때 깜깜해? 네, 네. 아니 어쩐지 마음이 막혀있더라고 막혀있더라고 눈이 안 보이더라 한이가 미래를 제대로 봤네 너가 이랬을 때 리노가 이렇게 막았어 너의 미래다 그랬구나. 너의 미래다 아 그랬구나 재밌었어 승민이 뭐였지? 승민 아 부채 아, 승민 부채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멋있어 용봉이가 뭐였어? 나는 그 활 활 평 맞아. 또 양궁 또 잘하잖아. 양궁. 에이. 너무 양궁 잘하지. 아, 잘하잖아, 이번 것도 너무 재밌게 잘. 아니 현지 분은 잘하잖아. 아, 갑자기 내 이름 왜 나오는데? 아 누가 가만히 아니, 있었잖아. 운이. 아, 약간 가만히 있었네. 아 싸우지 말라고. 가만히 있었네. 먼저 그랬다. 아니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네, 다들 네, 스페셜한 아이템을 들고 있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마사이형. 네. 리노 형은 탱커라고요? 나 탱커? 탱커? 뭐야 이게? 나 막 볼륨 할려. 언제? 그거 얘기하는 거 같아. 오프닝 비디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 아, 오프닝. 리노 탱커고 현진이 딜러고 정인이 힐러네. 아, 힐러. 아, 게임의 비유에서. 아, 그래. 아, 그 말이야. 아, 나 시작했다. 바로 접은 게임. 리노가 딜러라고? 원딜 여기 있네 원딜 아나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아나 접었지 미드. 나 일반 게임 돌리고 접었어 아 오케이 아 현진이가 일반 네. 게임 돌리고 접었죠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스포를 좀 했잖아요. 네. 스포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신곡을 더 듣고 싶다는. 아 그래요? 아, 그런 댓글도 너무 많아.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나 봐요. 실수인 척하고 그 들려달라. 약간 이런 얘기가. 아 근데 저희가 좀 완벽주의자라서 실수를. 네. 아니면 실수인 척하고 내일 6시 들려드릴까? 아 그게 좋겠네. 아, 나쁘지 않네. 그래. 아 그래 좋은데. 칠까? 근데 또 저희 스테이가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스테이가 저희한테 가장 특별한 게스트잖아요. 아 그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려드릴까요? 아 너무 좋죠. 아니 원필이 형이랑 뱀비 형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조금만 들리는 거니까 조금만. 아 그래요? 컴퓨터 형 컴퓨터 한번. 아 그때쯤 이제 찬이 형이 DJ 해갖고 하나씩 컴퓨터 안 갖고 와. DJ 캔 드랍 DJ 캔. 아 이 맥북이 근데 5억이 넘었어요 우리. 뭐가요? 와 하트요. 하트가 5억이 넘었어. 5억? 우리 스테이 손가락에서 불 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 보면 될까? 어떤 거야? 어떤 거 들을래? 뭐 들을래? 어떤 것의 어디 부분을 들을래? 토끼. 저 백도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래. 저는 미친놈이요. 미친놈? 미친놈 어느 분? 미친놈? 미친놈 쓴다고? 미친놈 2절 보였어요. 그 미친놈 원래 그거 제목 그거였잖아. 어? 뉴욕이었잖아 뉴욕. 아 미친놈 좀. 왜 뉴욕이었지? 형이 난 딱 맞네. 왜? 뭐? 원래는 이게 원래 뉴욕이었어요 뉴욕. 왜?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제가 그걸 만들고 한이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한이가 하나 노래 어때? 한이가 노래 너무 좋다고. 너무 좋대요. 아 형 근데 제목이 뭐야? 제목 아직 미친놈이라고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왜 어때? 어떤데? 아 형 제목이 좀 아쉬운데 뉴욕 어때? 거기 글로벌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뉴욕이야. 내일 들으면 이제 이해할 거야. 가사를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근데 하나 더 있잖아 유쾌. 아 유쾌도 있었다. 아 유쾌. 아 왜 그래? 얘들아 감성. 야 감성 파괴야. 여기 이건 스테이 내려. 자 그러면 많이 나온 그 노래를 살짝 들어볼까요? 유쾌 진짜 한 부분 틀고 바로 끌 거야. 네. 아, 나 벌써 틀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오케이. 네. 아, 자, 가봅시다. 어디 틀려고? 어디 틀려나? 뭔 노래야? 아, 뭐 틀을 부분 있어? 어디 들을래? 어디 들을래? 훅? 그럼 랜덤으로 누가 한 명 말해보자. 몇 분 몇 초라고. 오케이. 너 형 10초? 10초? 10초 길잖아. 20초? 아 20초 틀까요? 20초? 4분 7초 20초? 4분까지 안 돼. 4분 7초 그래 야 20초 20초 가자 우리 때 야 그러니까 야 1분 20초? 45초 가자. 오케이 벌스트 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1분 45초에서 20초 동안 튼다고? 20초? 20초 20초? 근데 20초 어차피 근데 형 15초 하자 15초 아 좀 내일 나와 10초 20초 20초 방금 아 내가 책임질게요 형. 오케이. 제가 불려가든 말든 제가 20초 오케이. 오케이 제가 책임질게요. 오케이 내가 안 불려도 잡아줄게. 어디부터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20초 처음부터 20초? 네 오케이 처음부터 20초? 아 그 중간? 네 그래요. 어디부터? 처음부터? 어디 틀지야 너무 어디부터 20초? 좋아 내 안에서 자 1분 50초 갑시다. 1분 50초 가자. 막내 말 들어야지. 1분 50초부터 2분 10초까지 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네 집중. 와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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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난 그 부분이 좀 좋던데 갈게요. 20초요. 자 시작. 나 또 그랬어. 또그 실수였어. 미안. 사춘기? 아 사춘기 뭐라 그러노? 그거 뭐야? 사춘기? 아 사춘기 아니 뭐지? 사투리. 아 사투리 너무 웃기 나오는데. 사투리가. 자 할게요. 시작. 잠깐만. 야 이거 지나갔어. 안돼. 안돼. 와 너무 길었어. 끝났네. 야 이게 20초야. 20초 엄청 짧네 생각보다. 이게 20초야. 아 이게 공개 안 하는 게라. 공개 안 하는 게. 궁금하게 만들자 이거. 이게 그
일단 송폼 하나는 다 들려드렸으니까 네, 송폼 한 번 들려드렸으니까 와 신난다. 자, 그럼 다른 곡으로 한번 넘어. 다른 곡이요? 바로 아, 이게 할까요? 이 노래만 스포한 게 아니에요? 다 스포해야죠. 아 그럼 그 이후로는 저 책임 안 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알아서 책임지세요. 저 여덟 명 있으니까 한 곡씩 책임지세요. 와 헐 이건 아니지 한다. 너무 좋잖아 래. 와 너무 좋다. 어 이건 아니는 아닌데. 이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 노래 아니 아니에요? 이 노래 아니 아닌데. 그럼 아니로 가볼까? 어 그럼 머리 아파. 아니 가볼까? 이건 아니지 아니 아닌데. 어 이거 이것도 20초? 오케이. 아니는 사실 많이 공개가 되긴 했어요. 맞아. 아니는 많이 공개됐어? 아니는 어디 공개를 해? 포함하면 되겠다. 미키는 왜 하는 거지? 그럼 누가 써 그런가? 몇 초부터? 어, 이번에 누가 결정해 볼래? 이엔이 형님.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엔이의 갑 이엔이 아, 쪽으로 갑시다. 형 2분 20초 갑시다. 1분 20초. 1분 20초. 1분 됐어? 우리 이엔이랑 완전 형이랑 완전 데스티니. 1분 20초. 몇 초 동안? 20초. 20초. 자 갑니다. 렛츠 고! 와 많이 나왔다. 근데 여기 티저에 나왔던데.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앞부분이 이제 또 새로운 부분. 앞부분이 약간 새로운 부분. 나도 안 나도 만나. 바로 비밀 갈까요? 좋아요. 비밀. 오. 지금 3초 깎았어요. 17초. 17초만 틀어야 돼요. 17초. 오케이. 네. 어디부터? 아, 이 비밀. 아, 잠깐만. 아, 배터리 1%네. 어, 나도 배터리가 1%야. 53초. 53? 좋아, 좋아, 좋아. 53. 꺼졌어. 53. 꺼졌네. 와, 아, 이거 바로 나오겠는데. 자, 53부터 17초 드릴게요. Let's get it. Let's go. 저기 어디요? 네가 I got a friend man 너에게 선물이 멀어질수록 가까워져 no worries nobody can stop me 너를 놓아 겁없이 got a friend me no worries 와 그다음이 지났어요. 와 아니 그 다음 부분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 아직 안 나왔어. 좀 아쉬워요. 아, 근데 지금 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다 훅 부분 나오기 전에 끝났네. 이게 좀 새롭게 새로운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까지 아니. 딱 들려줄까요? 그 2까지 여기서 이어서 틀어? 네. 딱 혹은 뭐 딱 5초만 좋아. 5초? 딱 5초. 이제 너를 떠나 비밀 해지 맞점! 오케이. 오케이 이겼습니다. 와 이게 와. 아 이거 큰 스포네 이거. 와 너무 큰 스포네. 아. 자 한국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뭐죠 뭐죠? 타타타타 타이트? 백도어? 백도어 뭐 30초 한 아니 30초? 아 그거 30초? 그 아 뭐야? 이 뭐야? 안 돼 그거는 내일 들어야 돼. 네, 그거는 무조건 내일 들어야 돼. 네, 아 이건 진짜 내일 들어야 돼. 이건 그... 여기까지. 네 이건 여기까지 끝. 아 이건 끝. 이건 끝. 오케이, 여기까지. 백도어는 못 되겠어. 맞아. 백도어 메인. 아, 백도어 틀어주세요라고 못 말하겠어. 아, 떨렸다. 아, 재밌네. 아, 이게 심장 뚫리네. 아, 와. 이 정도 뭐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예. 오늘 왜요? 왜요? 아니, 되게 말하는 게 되게 이것도 스포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아, 왜요? 오늘 스테이가 저희의 관계자가 되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해야 할 게 하나 남아있죠. 아 뭐가 있죠? 한번 그걸 써볼까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와 관계자가 되신 겁니다. 오! 오늘 이거 뭐지? 그 리미티드 뭐고 스키즈방을 가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희와 관계자가 된 겁니다. 와! 근데 팬이 어디 있지? 어 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근데 진짜 내일 기대된다. 내일 많은 것들이 와 긴장해. 약간 5분 59초 아니 5시 59분에서 6시를 딱 가는 그 시간이 제일 길어. 맞아. 그 1분이 와예예 나 짜증 짜증 짜증. 아 귀여워. 또 앞으로 또 앞으로 스테이. 와 얘는 얼굴 가린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됐다. 귀엽게. 그렇지. 이현식 지미 집 보실게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3번. 네. 3번. 3번 카메라. 저희 댓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좋아요. 좋아요. 네. 시간 빨리 간다. 아, 기대됩니다. 아, 이 장면이 여기 나오는구나. 귀엽네. 오, 이 귀엽게 나왔네. 야, 이렇게 귀엽냐? 아주 귀여운데? 어, 잘 나왔다. 글씨 쓰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 얘 몸이 아주 단단해. 아유. 아, 나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아, 저게 무엇이요? 돌덩이요, 돌덩이. 아유. 아주 꼬마돌이요. 어, 스테이가 저거 있으면 출입 가능하냐고. 가능하죠. 아, 당연하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이기시면 안 됩니다. 꾸겨져서도 안 되고 어, 잘 보관하십시오. 맞아요. 마음껏 꾸미시면 돼요. 자기 개성대로, 자기 표현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색깔대로. 오늘 기대된다는 댓글이 진짜 많아요. 나는 너무 기대돼. 아, 나도 기대돼. 심장이 쿵쾅 하고 있어요. 와. 노래가 다 좋대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달달하네요.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슬슬 한번 세한테 인사를 드리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러 가야 되니까. 아, 맞네. 맞아요. 다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 한 번만 읊을게요. 저희 내일 9월 14일 오후 6시에 저희 타이틀곡 백도어 뮤비랑 인생 리패키지 앨범이 공개가 되니까. 와우. 네, 여러분 많은 관심 설렌다. 부탁드리고 내일 또 저희 언베일 쇼케이스도 하니까 yep.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네. 무대 내일도 부시고 오겠습니다. 와우! 부셔. 네, 내일 쇼케이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또 준비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스테이가 진짜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깜짝 놀라. 아,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찬이 형이 인사 한번. 네, 인사 한번. 같이. 좋아요. 아, 오늘도 이렇게 찬이만이 아닌 스트레이키즈 방 우리 네. 이렇게 저희가 찾아왔는데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저도 진짜 너무 내일을 너무 빨리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도 네 내일만 기다리고 있으니 내일 쇼케이스 때도 보고 저희가 아 약간 그런 거 알지? 너무 설레니까 그리고 긴장돼 네,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건지 알지? 아, 무대에서 있어서? 아 맞아 그거 저 잘 몰라요. 와우. 아, 그 기분? 아 저 아직 모르겠어. 아니 아무튼 너무 긴장돼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스테이 여러분 너무 너무 아 뭐라죠? 스테이 기대해 주셔서. 돼요. 나 못할 것 같아. 나 제가 말할 테니까 형 립싱크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카메라는 찬이 형 잡아주시고요. 네, 스테이 여러분들. 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진짜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드디어 리패키지 앨범 컴백을 합니다. 네. 우리 스테이 자, 기대 그럼, 많이 되시죠? 자, 그럼 우리 영어로도 이어서. 아, 네. I hope you guys look forward to tomorrow, our showcase. Oh, yes. And also, you have to laugh as well. Anyways, please look forward to our showcase tomorrow. And also, our new backdoor coming out at 6. PM. 예! Yeah. 와, 잘한다. 앵커 같아, 앵커. 잘한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내일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안녕! 내일 봬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요, 스테이.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다. 스테이 많이 잘 꼭 봐요. 밤새면 안 돼요.